가장 좋아하는 메뉴 뭐죠? 백종원 대표님께서 직접 출시하라고 지시하신 메뉴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저 백다방에서 교육개발팀 담당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백다방 교육개발팀 박혜원 대리입니다. 촬영하는 거 봤어? 네, 봤죠, 찬이. 어때? 잘했어? 나 잘했어? 성공하셨더라고요. 그 가성비 단어 안 얘기해서. 역시 우리 팀장님. 그 단어가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고. 것 같던데. 그래도 성공이니까 뭐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잘 점수를 취득해서 빠른 퇴근도 해보겠습니다. 백다방 메뉴 중 백종원 선생님이 개발하신 음료가 있나요? 주말타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메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메뉴가 대표님의 컨펌을 받아야만 출시할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 그래서 2006년도부터 원조 쌈밥이라고 또 더본코리아의 다른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대기하는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던 그 믹스커피가 있었는데 지루하지 말라고 드렸던 그 커피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 커피를 먹으러 쌈밥집에 오는 고객도 생겨났다 하다 보니 이거를 백다방에서 메뉴화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나갈까 해서 나오게 된 메뉴가 저희 백다방 원조커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조 커피 개발하실 때 가얼음이랑 간얼음 두 가지 종류 버전이 있는데 그 원조 커피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간얼음 사용하고 있어요. 한 잔 마시면 가슴 속 깊이 시원해지는 그 극강의 시원한 맞아요. 그 맛을 일궈냈다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음료는요? 너무 많죠. 창피하다, 창피해. 가맹점 수가 다른 저가 커피 브랜드에 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 대표님의 기본적인 그 장사 마인드에 같이 있는데요. 스스로 입지 정도는 선정하고 이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 결국에 장사도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만큼 개인의 의지와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장사에 대한 열의가 있으신 그런 분들을 조금 모시고 가맹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타 브랜드에 비해서는 조금씩 속도가 늦지만 저희는 사실은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그렇게 노력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해서 이제 브랜드가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 백다방 그 꼭 집 앞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눈에 보이는 곳마다 다 있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점점 많은 출점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집 앞에 백다방 생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차리세요 하나. 네, 그거 중요한 거 상권 미리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도 백다방 하나 차리세요. 코너 커피, 스무디, 티라미수, 라떼 부활 안 되나요? 유유. 진짜 박박 먹고 싶어. 유유. 박박이 뭔가요? 대박. 박박. 대박. 요즘엔 박박을 대박이라 그래. 만들기 짜증나지만 너무 맛있는 애증의 첫사랑 같은 메뉴. 이거 백다방 알바 친구가 쓴 거 아니에요? 저희 코코넛 커피 스무디는 이제 사이즈가 워낙 작은 사이즈로 출시가 됐다 보니까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된 친구인데 저희가 사이즈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출시를 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네. 재료를 지금 좀 선정하는 과정을 좀 갖고 있고 재료 맛이 좋다고 해서 바로 통과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또 브랜드 단가나 이 가격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맞춰야 돼서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저희가 또 만들어내면 베트남 안 가셔도 되고요. 진짜 베트남 현지에서 먹는 거랑 맛이 똑같아. 너무 비슷해가지고 저희도 진짜 맛있게 먹었던 메뉴 중에 하나. 티라미수 라떼도 부활 안 되나요? 부활의 여부를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가 원하면 저희도 다시 고려해보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다방 가성비 메뉴. 이거 먹어봐야 백다방에서 돈 잘 쓴 거다 싶은 메뉴요. 오, 그런 메뉴요. 저는 미숫가루. 미숫가루 추천합니다. 미숫가루. 아, 미숫가루 진짜 맛있죠. 다른 데서 드시지 못한 정말 고소하고 깊은 그 국물의 맛이 그 조화된 그런 메뉴예요. 다른 카페 가서 미숫가루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기본이 물 베이스인데 우유로도 바꿔 먹을 수 있고 두유로도 바꿔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내 입맛에 맞게 먹을 수 있다. 그 저희가 여름이면 찾아오는 시원한 완전 수박 주스. 요거 완전 추천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또 국내산 수박, 외국에서 들여온 수박과는 다르죠. 국내산 수박을 또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엄청 맛있고 저희만의 가성비 메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가고요. 뭐 수박 거의 통째로 그냥 빨대 꽂아서 먹는 그런 느낌. 백종원 브랜드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는 리뷰가 많은데 지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리적인 측면하고 사실 교육적인 측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픈을 하기 전에 개점전 교육을 한 2주 정도를 점주이들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매뉴얼 교육들을 딱 진행을 하고, 오픈 이후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담당 슈퍼바이저가 점검을 통해서 매장 관리를 지속하고 있고, 가격 검정 제도라는 것을 또 이제 저희 백다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알바 분들, 매니저님 등을 저희가 본부로 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바리스타로 양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 매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좀 조금씩 좀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올 겨울 신상 음료 메뉴 살짝 스포해주세요. 겨울 간식을 조금 연상시킬 만한 테마로 메뉴를 좀 잡았어요. 사실 호떡 메뉴가 나올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럽고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호떡 라떼, 그 다음에 이제 얼음 갈려져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호떡 백스치노, 프루트 아이스크림 위에 호떡 토핑으로 그 출시되는 그렇게 딱 세 가지 메뉴라서 취향에 맞게 잘 골라서 선택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한번 또 신메뉴 드시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정원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뭐죠? 아, 샤츄 아이스티 샤츄가 백종원 대표님께서 직접 출시하라고 지시하신 메뉴 중에 하나예요. 생과일을 사용하는 시즌 음료가 궁금해요. 우리가 그동안 출시한 과일 메뉴들이 일단 복숭아, 자두, 망고, 파인애플, 수박, 배, 코코넛, 키위, 토마토, 아보카도, 대봉, 홍시, 참외, 무화과. 시즌에 맞는 제철 과일을 급냉 해가지고 좀 제조하기에 편하도록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시럽에 절여서 놓는 그런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최근에는 청주 참외를 활용한 음료가 또 출시가 됐었고, 청안 배를 활용한 음료가 한번 나왔었고요,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를 또 활용한 무화과 라떼 이렇게도 나왔었고, 우리 농가 살리기 프로젝트랑 연합을 해서 저희 백다방 브랜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원들만 아는 꿀조합 추천해주세요. 직원들만 아는 꿀조합,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주로 잘 혼합해서 먹는 짝꿍들 한번 살짝 흘려드릴게요. 일단 샤츄가에서 조금 잘 어우러지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샤츄가에는 그러니까 토피넛, 꿀밤, 고구마, 민트초코 뭐 이렇게도 잘 어우러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블랙펄이 백스치노나 음료들에도 많이 추가해서 먹으면 좋다. 퇴근하셔도 됩니다. 와, 가자.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